이야, 박사님. 네. 맛있는 냄새가 풍기고 있습니다. 뭔가요? 오늘은 요리 교실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요리 교실? 요리 요리. 아, 과학이 숨어 있구나. 그럼요. 요리에도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커피. 오. 커피 맞아요. 커피. 맞아요. 커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커피랑은 느낌이 다르죠? 오, 그러게요. 맞아요. 가공하기 전에 커피 콩이죠. 커피를 내려먹는 원두는 갈색빛을 띠죠? 그쵸. 갈색이고 향도 우리 커피 향으로 마시잖아요. 구수한데 얘는 구수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 변화가 이제 생겨나는 게 바로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키는 요인이 뭔지를 찾아볼 거예요. 온도를 80으로 맞춰봤어요. 어, 여기 있네요. 80. 네, 여기에다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자, 80도에서 3분간 생두를 바싹바싹 구워주고 있습니다. 색깔이 점점 갈색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거 네, 보이세요? 좋아요. 냄새도 좀 더 고소해졌고. 3분 됐습니다. 3분이 됐습니다. 자, 3분. 이번엔 120도로 온도를 맞춰봤어요. 됐다. 색깔 변화가 확실히 있네요. 온도마다 향이 다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마지막 220도에서 커피콩을 볶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커피가 타고 있습니다. 커피가 지금 새까맣게 타고 있습니다. 야, 220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다 탔어요, 지금. 시커매, 이거 봐봐, 시커매. 최고급 프리미엄 커피 로스팅이 완료되었어요. 고생하셨어요. 이야, 너무 좋았어요. 자, 이제 우리가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점점 색깔이 어떻게 됐어요? 진하게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갈색으로, 그렇죠? 색이 변하는 반응에서 마이야르 반응을 배울 수가 있어요. 마이야르 반응은 색이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고 그다음에 향이, 독특한 향이 나기 시작을 하죠. 그런 특징을 가진 현상입니다. 160에서 180도 정도에서의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커피. 오, 바로 판매될 것 같아요. 고급 로스팅. 네. 보시면 200도가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타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탄커피. 탄커피. 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온도에 따른 변화를 부피로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 비커에 다시 한번 담아볼까요? 네. 우와, 박사님!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훌륭하죠. 수분이 빠지면서 줄어들 줄 알았는데 더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열을 가하면서 수분이 증발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게 커피콩 안에는 더 팽창 효과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콩이 더 커졌다고 보시면 돼요. 와, 완전 반전이었어요. 또 재미있는 과학 실험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아요. 네. 뭔가요? 바로 캐러멜화 반응이 있습니다. 오, 보네노 설탕. 네, 한번 또 우리가 요리를 해볼까요? 네. 네. 설탕을 여기다 올려서 열을 가할 거예요.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나나 위에다가 설탕을 놨습니다. 분명히. 네. 이 상태에서 불. 꼬치로 열을 가해보겠습니다. 이야, 설탕이 녹고 있습니다. 오. 갈색으로 변하는 게 보이죠? 야. 녹고 있어요? 오. 야, 안전하게. 훌륭합니다. 설탕이 바나나 위에 탁 녹았어요. 맞아요. 색깔이 이렇게 갈색으로 변했죠. 네. 우리가 설탕은 이당류라고 해요. 그래서 과당과 포도당이 1:1로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을 가하면 그 결합이 깨지게 되면서 이렇게 색깔이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설탕 말고 단맛을 내는 다른 재료도 캐러멜화가 되지 않을까요? 네, 캐러멜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색깔 바뀌고 있어요. 노릇스름하게. 오! 색이 바뀌고 있습니다. 캐러멜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스테비아. 녹는다. 녹고 있어요.
설명 좀 주세요. 반응이 없어요. 우리가 설탕 대신 사용하는 이런 감미료들은 몸 안에서 당 흡수를 줄이기 위해서 당이 분해가 잘 안 되도록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캐러멜 화학 과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디슨의 궁금증을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이 끝이 아닙니다. 또 있나요? 쉬림프! 새우입니다, 새우. 새우! 우리 익혀서 먹잖아요. 그렇죠. 빨간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맞아요. 야, 넣어보겠습니다. 오, 바로 변한다. 야, 넣어보겠습니다. 오, 바로 변한다. 꼬리가 바로 변했어. 야, 바로 변하네. 오! 새우 껍질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이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과학이죠. 안에 들어있는 아스타잔틴이라고 하는 색소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껍질에 있는 단백질이랑 결합해서 있는데 가열을 하게 되면 그 결합이 깨지면서 붉은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스타잔틴. 네. 그냥 먹을 줄 알았지. 이 음식에도 과학이 숨어있는지 몰랐습니다. 박사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저도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 안녕.